네, 그럼 먼저 그 설정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 밑에 있는 init 탭이 뭘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냐면, 예, 바로 런레벨에 대한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레벨. 자, 런레벨에 대한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고, 설정 파일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설정 파일을 우리가 지금 처음 열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앞에 그 샵으로 시작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샵으로 시작하는 라인은 모두 다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주석문이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0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3번 풀 멀티 유저 모드와 5번 X11이라고 하는 모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가 풀 멀티 유저 3번이고 X 윈도우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18번째 라인에 여기 보도 INIT 디폴트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컴퓨터 제일 처음에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두 번을 물어보죠. 예, 첫 번째 물어보는 건이 메시지가 보입니까? 즉, X 윈도우, 즉 비디오 카드가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yes. 두 번째, 앞으로 항상 X 윈도우로 부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yes 하면 바로 이 부분이 5번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no를 하게 되면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도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 그러니까는 X 윈도우로 나는 부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5번으로 넣어놓으시면 되겠네요. 혹시 여기를 0번이나 6번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21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파일을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시스템 초기화 파일입니다. 바로 etc 밑에 r.d 밑에 있는 rc.sysinit라고 하는 시스템 설정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은 뭐쭉 체크해 나가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뭐 하드디스크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랜카드도 체크를 하고, 기타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설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고, 쭉게 체크를 하고 나가는데 바로 그러한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실까요? 자, 23번째 줄부터요. 바로 여기에서 이 설정에서 바로 이 디렉토리에 가면, 내가 만약에 3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r.d, 3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밑에 가면, 뭐는 시작하고, 뭐는 스탑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Ctrl, Alt, Delete 키를 세 개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재부팅 되죠. 그거는 윈도우나 리눅스랑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sbin,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shutdown -t3 -r raw 이게 실행이 되는데요. -t3 이거는 3초 후에 타임이 되겠습니다. -r reboot 그러니까 3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해라라는 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기 앞에다가 주석 처리 이렇게 샵을 입력해서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예,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명령을 볼까요? 바로 sbin 밑에 min getty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는 가만히 보세요. 터미널 번호죠. tty1, tty2, tty6까지 바로 가상의 터미널이 6개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6개의 가상 터미널로 가상 터미널로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6개의 가상 터미널로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때요? 쭉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나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로그아웃을 딱 했을 때 시스템이 꺼지는 건 아니죠, 절대. 꺼지는 건 아니고 바로 로그인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받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 중인 거죠. 바로 이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바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해도 컴퓨터가 시스템이 종료되지 않고 다시 로그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특정한 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역시 4번, 5번, 6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시면 예,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스템 초기화 파일인 런 레벨, 실행 레벨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로, 그러니까 멀티 부팅과 관련되어 있는 부팅 매니저인 리로 설정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있는 리로.conf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는 단락이 현재는 두 개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9번부터 여기까지 한 단락. 자, 여기서부터 1라인부터 7번 라인까지는 바로 뭐가 되겠냐면, 전체 설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9라인부터 12번째 라인까지는, 우리 리눅스가 사용하고 있는 커널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커널은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요. 자, 여기에 다섯 번째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요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리눅스를 부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딱 켜게 되면 리눅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밑에 부트라고 하면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예, 그게 바로 그 프롬프트가 되겠고요. 타임아웃은 내가 어떤 운영체제로 부팅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이 타임아웃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디폴트 운영체제로 부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아웃은 단위가 1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러니까 50이라고 되어 있으면 5초가 되겠죠. 5초 동안 기다리다가 내가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바로 디폴트 리눅스로 부팅이 되겠네요. 자, 여기 이 리눅스 요거는 요 밑에를 먼저 보시죠. 이미지라고 되겠, 즉 리눅스 부팅 이미지. 자, 커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부팅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에 부팅이 될 때 메모리에 적재되는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디에 있냐면 부트 밑에 vm-linux.2.16-3kr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 라벨은 리눅스다. 요 라벨이 바로 여기 있는 디폴트, 여기랑 동일하면 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요 밑에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를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이다. 그 다음에 루트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다. 디바이스 밑에 HDA1이라고 하는 파티션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윈도우즈랑 같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윈도우즈랑 같이 설치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윈도우즈가 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HDA1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밑에 HDA1에 루트가 있다. 그 다음에 라벨은 뭐 윈, 뭐 2000이면 2000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하나 더 보이게 되는 겁니다. 리눅스로 부팅하겠다, 윈도우로 부팅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커널을 가지고 커널 컴파일을 해가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다가 니로 차원에서 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부팅할 수 없게 만들고 싶다. 즉 니로에다가 패스워드를 하나를 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다가 패스워드는 예를 들어서 도깨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저장 종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스템을 재부팅하려고 하면 바로 이 DKB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모르게 되면 절대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윈도우든 리눅스든 절대 부팅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옵션이 되겠어요. 자, 리로를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리로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예, 자, 리로는 항상 리로 설정 파일인 etc 밑에 있는 linux.conf 파일을 수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리로를 한번 실행을 해야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냥 재부팅을 하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만약에 이 리로가 깨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